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연휴 쉬고 왔더니 오늘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미국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좀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S&P 500 지수가 거의 4%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좀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상승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져 있긴 합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낮아졌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. 뉴욕 연은에서 발표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전망치가 6.2%에서 5.7%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강했고요. 기술주 중에서도 애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. 이런 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4가 예약 판매가 상당히 좀 물량이 좀 크게 좀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. 프로 모델이 1차 물량이 중국에서 10분 만에 마감됐다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지는 모습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강하기도 합니다만 유독 강한 섹터를 살펴본다면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관심주로서는 LG노텍이나 BAT, 그다음 ITM 반도체까지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시장 탄력은 과거와는 좀 다른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이 1조 8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에 코스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네요. 2.9%까지 상승세 거의 3%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런 상승세가 좀 계속 연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투자자분들도 아무래도 좀 답답함이 좀 풀어지실 텐데 이번 주에 어떤 이슈나 어떤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면서 흐름 좀 체크해야 될까요?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내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사실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 지표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.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CPI 지표가 예상치가 좀 8%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 9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이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시각과 함께 시장의 움직임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좀 대형주 위주로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업종 순환매들은 조금 제한될 수 있으나 그래도 그동안의 시장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시장 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번 주에 흐름도 전문가님이 좀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